막말 망언으로 춘천의 품격과 자존심이 많이 떨어져 있고 춘천 시민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의 품격과 자존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허용으로 선수교체가 필요합니다. 춘천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있는 삼선의원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이런 얘기 이제 앞으로 한 번도 들어볼 수 없게 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민주당 초선의원이 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지사 민주당, 춘천시장 민주당, 춘천국회의원 민주당 전부 파란색으로 물들면 여러분 이거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오만한 조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과 춘천의 품격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시민들이 부끄러워하는 삼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기 욕심 채우는 삼선보다는 춘천 발전을 위해서 초심의 열정으로 온전히 열정과 헌신을 다할 그런 초심의 입꾼이 필요합니다.